지난주에 148페이지까지 했죠. 자, 오늘은 149페이지입니다. 자, 149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교환. 그러면 교환 봐봐요. 자, 앞에 물물이 생략됐어요. 무슨 교환이죠? 물물 교환이. 자, 교환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뭘까요? 요겁니다. 자, 교환에서는 뭡니까? 이게 많이 틀려요. 낙성계약이라고 써놔요. 낙성계약.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약정이 들어가야 돼요. 약정. 약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물계약이죠. 그러면 여물계약. 자, 여물계약이 그럼 뭐예요?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요. 현대, 계보. 이렇게 이제 지금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현대, 계보. 자, 그러면 낙성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약정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문 뭐죠? 당사자 상방이 뭐라고 써놨어요? 금전 이해의 재산권. 거기에다 줄 한번 쳐놓고요. 자, 이를 완성된 의무와 노무 제공은 포함되지 않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금전 이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성립하는 계약이다. 어때요? X. 뭐가 들어가야 돼? 약정. 이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약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 교환계약과 관련돼서 요 1번이 제일 많이 틀려요. 특히 이제 요게 많이 틀리고 1번에 대해서 교환계약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없고요. 그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거는 여기 한번 봐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매득이에요? 2억이에요. B는 뭐예요?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 토지예요. 토지는 매득이에요? 1억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A는 뭐가 필요할까요? 토지. 그 다음에 뭐예요? B는? 건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물 교환한다고 봐봐요. 누가 손해보죠? B가 손해보죠. B가 손해봐요? A가 손해봐요? A가 손해보죠. 이제 세상에. 봐봐, 요거 집이 매득 1억. 지금 요거는 1억이잖아요. 누가 손해보죠? A가 손해보죠. 그러면 A는 뭐, 건물을 하나 주고, B 1억에다가 금전 1억을 달라고 그래야 돼. 이게 바로 금전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금전물 보충 청구권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그러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그 세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1번, 2번, 3번. 요걸 우리가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교환계약이 이행 후에도 이전 받는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있대요. 하자가 흠이죠. 하자가 있을 때 당사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담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금전물 보충 청구권에 한해서 뭐예요? 요때는 유상 계약이 되거든. 그럼 다시 올라가서 7번을 한번 더 확인하고 오죠. 자, 그러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요 7번을 조심하라는 거야. 매매는 그러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이번에 쌍무 계약임으로써 동시 이행 항변권, 이연 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당사자 간의 교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기 원상 회복을 부담하여 이를 상호, 무슨 관계 있다?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1, 2, 3을 조심하고, 나머지는 뭐,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교환이 제일 적어요. 올해 그러면 한매가 나와요? 교환이 나와요? 한매 계약이 나올까요? 교환 계약이 나올까요? 교환 계약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잡아놔. 더 이상 욕심도 내지 말고요. 그러니까 특히 실수가 제일 많은 게 교환 계약은 뭐 여물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고.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갈까요? 약정이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 놓고. 자, 거기 구문 써봐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계약의 성립. 그렇죠. 써봐요. 맨 밑에다 계약의 성립.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계약의 승인. 두 번째 위험 부담. 세 번째 동시 이행 항변권. 그다음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오, 다섯 번째 해제권의 효과. 해제 관련돼서 공통점. 공통점. 올해 출제 문제야. 올해 출제 문제. 출제 문제. 다섯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올해 출제 문제야, 출제 문제. 그럼 저희가 집에 가서 뭡니까? 계약의 성립. 총론과 관련돼서 계약의 총론과 관련돼서 계약의 성립. 위험 부담. 동시 이행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효과. 특히 해제와 관련돼서. 여기 올해 공통점. 자, 그러면 봐봐요. 2.5 곱하기 5입니다. 그럼 얼마죠? 12.5야. 올해 출제 예상 문제들이야. 다시 한번 잡고요. 여기 보면 얘네들도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거. 조심해 놓으라는 겁니다. 한번 딴거 하지 마세요. 가서 이것만 해. 뭐, 설사 이제 원장님이 다른 문제 출제하더라도, 그거는 틀려도 된다. 근데 요 다섯 개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올해 이제 출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섯 과목에서 출제 난이도가 제일 차이가 없는 게 뭘까요? 출제 난이도 차이가 없는 거.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1회 때하고 지금 30회하고 똑같아. 왜 그럴까요? 똑같아. 민법은 난이도가 길고 짧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나는 먹었다. 이게 1회 문제야. 1회 문제예요. 1회 지문이야. 그러면 이제 점자 횟수가 갈수록 길어지겠죠. 나는 뭘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이거예요. 먹었다. 그러면 또 길어지겠죠. 나는 누구와? 철이와 철수와 함께 밥을 먹었다.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먹었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길어지겠죠. 나는 철수와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길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뭐예요? 나는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오는, 그러면 요 지문들은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는 게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고 짧아진 것밖에 없어요. 길고 짧아진 것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 자기가 그러면 문제를 안 풀겠다. 그러면 동시행 형평권을 찾아서 마르고 닳도록 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공통점은 계약법 총론이야. 계약법 총론. 계약법 총론은 몇 문제? 다섯 문제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법 강론과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계약법 강론에서 시험 범위는 뭘까요? 읽어봐요. 매매, 그다음에 매매 교환, 그다음에 이제 환매, 특수대 환매, 그다음 뭐예요? 임대차, 그렇죠? 임대차. 자, 네 가지가 시험 범위인데 매매에서 그러면 시험 범위 두 문제가 확정이 됐어요.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금의 종류. 매년 출제가 되거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어, 다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올해 이제 환매 중에서는 이제 교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세 번째 교환. 그러니까 환매하고 교환은 같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교환이 나오면 하나는, 교환이 나오면 하나는 환매. 그럼 작년에 그래서 환매가 나온다고 그랬거든. 올해는 교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차에서 몇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딱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두 문제.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작년에도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또 하나는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되게 쉽게 출제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의 건물이에요. 이거는 토지야, 토지. 이거는 뭘까요? 건물, 건물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이렇게 출제됐죠. 다음 중 틀린 것.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와 건물에 발생한다. 어때요? X. 이게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거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봐봐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우단, 전, 대. 그렇죠, 전, 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다 좀 딱 정해져 있잖아.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뭡니까? 자, 매매에서 그러면 무슨 계약을, 계약금 계약, 계약금의 종류, 우리 짧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교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 뭐 나왔어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그러니까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문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올해 딱 요 열 문제야. 열 문제. 열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 실수가 많은 게 뭘까요? 자, 임대차에서는 그러면 봐봐요. 임대차에서는 그러면 뭘 잡아야 돼? 항상 써봐요. 토지 임대차인지. 건물 임대차인지 이걸 구분해놓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토지인지 임대차가 나오면 토지인지 건물인지 아니면 그냥 임대차인지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건물 임대차를 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건물 임대차하고 요 부분하고 또 뭐가 헷갈릴까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주임법과 관련돼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임대차법.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민법상 임대, 민법상 임대차는 읽어봐요.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은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요? 주택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배울 때 엄청나게 헷갈려. 이게 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규정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뭡니까? 항상, 자, 토지 임대차를 기준으로서. 그래서 지금 뭐예요? 민사특별법을 일부러 안 한 이유가, 일단 임대차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해놓고, 건물 임대차에 되게 이쪽 조금만 숙지하라고. 요게 건물인지 토지인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나중에 이제 혼란스럽게 오다가 봐봐요.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통점 건물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읽어봐요. 무슨 법? 여기는 무슨 법? 일반법, 요거는 특별법. 그럼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이게 먼저 적용이 된다고. 뭐에 한해서? 건물에 한해서. 이게 이제, 자, 하다 보면 이게 민법상 건물 임대차인지 이게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인지 이게 헷갈려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1번부터 읽어봐요. 계약의 승립, 이원부담 동시행위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읽어봐요. 매매, 교환, 합매. 여기까지 공통점은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 임의규정.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공부할 때 그러면 임대차에 있어서 그러면 강행 규정을 공부해야 돼? 임의 규정을 공부해야 돼? 임의 규정을 공부해야죠. 임의 규정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써놔요. 그래서 시험이 임의 규정이 자주 출제라는 거야. 자, 주택 건물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거든. 강행 규정이 많거든. 그러면 누굴 보호하겠어? 항상 누구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에서는 임차인 관점에서. 임차인 관점에서. 임차인을 그러면 보호하니까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강행 규정, 그러면 임대차에 있어서는 강행 규정을 외울 게 아니라 뭐예요? 임의 규정을 숙지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조심해 놓고, 일단 문제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저 단어는 벌써 뭐예요? 요 파트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잘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출제 예상 문제잖아. 출제 예상 문제. 출제 예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디를 초점을 봐야 될지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자, 150페이지. 자, 그럼 뭐가 있죠? 임대차. 그러면 자기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임대차 앞에 뭐가 붙여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자기가 다시 한번 써봐요. 항상 임대차가 나오면 토지 임대차인지 건물 임대차인지를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거부터 먼저 잡아라. 자, 그럼 자기가 임대차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걸 계속적으로 보려면 자기만의 요약집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임대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토지. 자, 여기 뭐예요? 건물. 그럼 여기에서는 딱 해서 노란 형광펜으로 딱 치고 건물 딱 쳐서 빨간 형광펜으로 쳐서 아,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잡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잡아라. 자,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뭘 읽어야 돼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특히 이제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다 써요. 아까 뭐라고 썼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평면적 강행위죠. 평면적이라는 것은 누굴 파악해서 해서? 임차인 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게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당사자인지 세 가지가 나오겠죠. 항상 신경을 쓰라고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당사자나, 요 세 개를 할 때, 특히, 이론을 읽을 때, 요거는 임차인 거다. 이거는 임대인 거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 그래? 당사자인지. 그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읽어나가야 돼요. 에어 들어가야 되고. 자,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출산을 써놔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빨리 영을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휴학집으로서, 나 임대인은 이제 이렇게 노란 행강편으로, 여기에는 빨간 행강편으로 해서, 딱 해서.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1. 이렇게 딱 잡아놔요. 자, 임대인의 의무, 그럼 뭐예요? 목방, 수비담. 이게 가장 적절한 암기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요걸 요렇게 하려면 이게 임대인 건지 임차인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오행시를 한번 적어봤어요. 읽어봐요. 자, 목이 뭐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 자, 조그맣게 쓰면 되겠죠. 목적물 인도 의무. 자, 방해 뭐예요? 방해 제거 의무. 자,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자,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이죠. 우리 매매 임대차도 결론적으로 뭘 요소로 하죠? 차임을 요소로 하잖아, 차임.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 임대차는 거면, 무슨 계약이죠? 유상 계약이야. 그래서 앞으로 임대인의 의무, 목방, 수비, 담, 자꾸 해요. 요걸 잡아놓으라고. 목방, 수비, 담, 요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임차인의 의무, 그러면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여기 봐봐요. 4, 그 다음에 5. 5반 이렇게 해서 차보반. 자, 차가 뭘까요? 차임 직업 의무. 자, 요거는 보존 의무. 요거는 반환 의무가 돼. 반환 의무. 자, 그러면 여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임차인의 의무, 그러면 임차인의 의무죠. 그럼 임차인의 의무는 결론적으로 누구에 걸리죠? 임대인의 권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임대인의 권리는 읽어봐요. 차임을 달라. 잘 보관해달라. 보관 의무. 보관 의무죠. 보존. 보관 낫겠네요. 보관. 그 다음에 반환이네요. 반환. 그래서 이제 반환해달라. 이게 권리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요. 임대인의 의무는 누구의 권리죠?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담임을 알아낸 것 중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의무가 아닌 것, 낀 것,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형시 다 적어봤으니까 오형시. 자, 읽어봐요. 목방, 수비단,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이렇게 나오네. 자, 수선 의무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다 써놔요. 가로 열고. 자, 필이라고 써요.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자, 수선 의무가, 이게 수선 의무가 만약에 비용상한 의무가 여기에죠. 요거는 여기에다 써놔요. 수선 의무는 대파하고 소파를 써놔요. 대파, 소파. 대파, 소파. 조그맣게 대파, 소파. 대파, 대가 뭐예요? 대규모 파손. 자, 소규모 파손이. 자, 대규모 파산에서 대규모 파산이냐 소규모 파산이냐 이게 이제 달라져요. 약간 봐봐요. 자, 이게 여간업이야. 여간 이제 임차인이 여간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간업을 해서 임대인한테 여간을 빌렸어요. 근데 임대인 아주 임대인이 못쓸 사람이야. 어떤 특약을 달았냐면, 자, 네가 자 물이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 나면 네가 건진다는 특약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인수하자마자 뭐가 터져요? 보일러가 터지고 뭐에 딱 물이 새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거는 우리 임대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이잖아. 물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고 씻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임차인이 열받아서 뭐에 한판 걸었어. 법원에 가서 어떤 법원을 걸었냐? 특약을 했는데 얘가 보일러도 안 건져주고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법원에서. 자, 읽어봐요. 대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특약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물어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특약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특약을 하더라도 이거는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물어줘야 돼? 임대인이. 무슨 파손에 한해서? 소규모 파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수선 의무는 대파 소파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틀을 반응하고, 나중에 대파 뭐냐 그러면 큰파 이러면 안 돼요. 소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비용에서는 이제 써요. 자, 필요비와 뭐예요? 유익비네. 그렇죠.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무슨 청구죠? 보전 비용. 유익비는 계량 비용이죠. 그럼 필요비는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죠. 유익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유익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한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수 있어 없어? 있어. 허용해 줬다는 것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소리거든. 유치권은 잠시 미뤄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 상한 청구권은 필요비와 무슨 청구가 있다? 이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결심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임차인의 의무 읽어봐요. 차오반 읽어봐요. 차임, 보관 의무, 반환 의무.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틀을 먼저 마련한 거라고. 그러면 작년에 뭐 여기서 그냥 주워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한다. 어때? X.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이 안 한다. 토지는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아니, 간단한 문제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치하러 가자고. 캐치하러 가자고요. 일단 그러면 150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 동그라미. 그러면 약정, 이제 다음번에 약정 이름을 읽지 말고 뭐라고 읽어요? 낙성 계약이고, 상대방 이에 대해서 차임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차임을 요소로 하니까 차임 밑에다 유상 계약이라고 써요.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 계약은 유약에 승립할 수 있다. 왜 임대한 권한이 없다라도 나와 있죠? 그러면 임대차는 그 밑에다 써요. 임대차 계약 밑에다 채권 행위라고 써요. 임대차 계약 밑에다 채권 행위. 채권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가로 열고 이행부담행위라고 써요. 이행부담행위.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네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자,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약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채권행위니까. 채권행위가 뭔데? 이행부담행위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요. 3번. 차임의 직업은 임대차 효소이나 차임은 금전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네. 왜 금전에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차임은 뭐에 하지 않는다? 금전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쌀값이 얼마예요? 좀한 포대. 한 포대가 아니라 한 가마. 80kg. 얼마예요? 20만 원? 그러면 제가 뭐예요? 차임 대신에 내가 뭐예요? 제가 차임이 저 40만 원인데 쌀두 구가마로 주겠습니다. 이래도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차임은 지금은 임대차의 요새이나 차임은 읽어봐요.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내가 쌀두 가마 주마. 그럼 얼마짜리? 40만 원짜리. 그래도 임대차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증,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에 일거할 승인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인 요건은 뭐가 지금이다? 차임 요게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자, 여기 다시 돌아왔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 읽어봐요. 목방, 수비담. 이게 암기 코드가 제일 좋아. 자, 목이 뭐요? 목적물, 방해 제거, 수선 의무, 비용 상환, 담보 책임.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찾아서,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그 3번, 4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기니까, 그게 이제 봐봐요.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임대인의 의무 해서 152페이지, 가로 2번이 나와 있잖아. 152페이지. 임대인의 의무 찾았어요? 자, 여기에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목방, 수선 의무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무슨 의무가 있다? 수선 의무. 자,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야. 그럼 요, 이제, 네 개 지문이 자주 출제된다고. 이제, 그러면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야. 근데 뭐, 가로 열고 소파 대파라고 써놔요. 아까 소파가 뭐예요? 소규모 파손, 대규모 파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네 개 지문을 정리해 들어가라고. 자, 목적물에 파손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의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읽어봐요. 부담하지 않지만 그거는 수선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 그거죠 정도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한다 부담한다. 자, 그러면 니은에 임차 목적물의 방해 약간의 실금 상태로 실금 형태로 균일이 있고 예배계 금이 가 있을 정도라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 의무에 속하며 즉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특약에서 대수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성 중 읽어봐요. 소규모 파손에 한한다. 그러면 소파야 이게 소규모 파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얼의 대파 줄차라의 대파 대규모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실비 부분의 교체가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막게 된다. 부담한다. 그래서 디귿과 리얼을 딱 묶어놓고 자 소파 사건, 대파 사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 살찐다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격하고 뭐 하면 돼? 대수선 하면 돼, 대수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수선 하면 돼. 그게 공법에서 배우는 거죠. 원래 고시살은 살 금방 빠져요, 고시살은. 고시살은 금방 빠져요. 금방 빠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수선 의무와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놓으면 되고, 특히 이제 디귿과 니얼이 포인트라는 걸 잡아두고, 여기 한번 봐봐요. 병상한 청구권이야. 자, 그럼 필요비는 뭐예요? 필요비는 적게 들어, 많이 들어. 그러면 이건 임대차 종료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에만 가능한 그걸 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상환 청구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래 생강팽 빡빡 쳐놔요. 임의규정 나왔네. 임의규정이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2번에 필요비 줄쳐놓고 3번에 유익비를 줄쳐놔요. 그럼 필요비는 뭐라는 거예요? 보존비용이죠. 그래서 그게 1번에 전속 계약 종속 중 요걸 이제 딱 쳐놓으세요. 계약 종속 중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니은에 필요비를 지출할 때 임대차 종료 전 동그라미 정이라도 지출 뭐 읽어봐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비는 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 청구는 목적물을 반환 달러부터 6개월 6개월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게 헷갈리면 봐봐요. 비용 6월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비용 상환 청구라고 써. 비용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썼어요? 자 글씨가 몇 잔지 세어봐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라고 잡아놓으라고 자꾸 헷갈리면. 자, 유익비죠. 유익비는, 유익비와 관련돼서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행강편차나요. 임대차 종료 시.
자, 거기가, 거기만 평가하면 괜찮아요. 그 가에게 정가가, 읽어봐요. 현존. 현존해야 돼. 현존해야 돼. 현존 동그라미.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정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에 후에요. 전. 유익비. 유익비는 상환을 정가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임대인은 임대인이야. 거기 행강편잖아요. 임대인이야.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인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자, 뭐 여기 봐봐요. 또 실망할까봐 여쭤보기도 그렇네요.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도 잘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첫째. 자, 가실수치. 누가 해요? 선의의 점유자만. 가실수치금. 멸실해선 책임에 대해서는 선자, 현존, 이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병상한 청구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병상한 청구권은 뭐예요? 승이든 악이든 불문하죠. 필요비는 두 개가 있죠.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선의자는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가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럼 특별 필요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어때요? 유익비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뭐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자가 누군데? 아까 뭐예요? 소유자 아니면 매도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겠죠. 저도 졸린가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임대인이야. 임차인. 그럼 이걸 살짝 바꾸겠죠? 자,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줄쳐놔봐요. 이나 줄쳐놨네요. 금액이나, 그럼 또는 임시예요. 또는 금액이나 둘 다 같이 정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필요비, 휴익비의 상환 청구는 읽어봐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부터 6월 동그라미. 그러면 6월이라는 것은 아까 비용 상환 청구 생각해서 몇 개월? 6개월 행사해야 되며, 임대인의 휴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을 반환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 휴익비에 상환하냐면 그 임유치권이 뭐에 발생할까요? 이거죠.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쓰고 있는데 보일러 좀 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좀 고치세요 그러네. 근데 80만원 들어가서 80만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입니다. 뭐 80만원 돈이 아닌 줄 알아봐요. 자, 그러면 뭐 주인이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이제 다 기간이 끝나서 보일러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네요. 그러면 임대인이 건물 주세요 그러면 못 줘요. 보일러비 줄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건물에 투영됐죠. 이때 무슨 건이 발생해? 유치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임대차 읽어봐요. 공통점. 부동산. 그러면 봐봐요. 유치권은 동산에 한한다. 어때? X. 이게 바로 부동산 유치권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유치권은 동산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유가 정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야? 타인 물건이야? 타인 물건에.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 이제 강의도 온 사람. 이제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서 외울 줄을 모르니까 자꾸 잡아야 돼요.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읽어봐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네요. 임의 규정이야. 자, 비용 상환 청구는 몇 개월이야? 6개월. 그럼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종료 전, 종료 후. 종료 전에 즉시 할 수 있죠. 유익비는 종료 후에만 가능해요. 그럼 유익비는 적게 들어, 많이 들어? 그러면 상당 기간을 법원이 허위할 수 있어. 허위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유치권을 뭐예요? 그때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상당 유치권은 언제 때 도래하죠? 변제기 도래할 때. 그럼 법원이 상당 기간을 허위했다는 것은 아니지 변제기가 도래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 그때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대충 이것만 해요. 뭐라고 해요? 병상한 정권은 필요비야? 필요비야? 유익비. 그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비에서 사례 문제를 풀게 해서 이거는 즉시 종료 전에도 할 수 있고 유익비는
정녕 후에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자, 임대차에 있어서,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은 뭐예요? 임차인은 두 가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와 이익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 자, 또 하나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임대차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재 임대차, 건물 임대차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거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찾았어요? 예, 행사 요건 가서 거기에 행간 편찮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 제발 요거라도 좀, 이거라도.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요청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작년에 요거 틀린 사람 봐보죠. 자,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시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자,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럼 여기 기억에다 토지를 살짝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서? 건물, 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해도, 알아서 해도 돼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고정사는? 아따, 청구권이네. 이때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야. 뭘까요?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랑 상대방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 돼. 또.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꾸 헷갈리면 이제 뒷장을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면 나머지는 내용 읽어보면 돼요. 자, 157페이지. 157페이지. 자, 찾았어요? 예, 기타 찾아봐요. 기타. 자, 거기 가로 1번에 강행 규정이 아닌 것, 행간판 좀 찾아. 요거 하나 딱 숙지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 하나면 이제 대혼란을 가져오니까. 자, 강행 규정이 아닌 것, 반대해서 가면. 임의 규정. 그러면 임차인이 읽어봐요. 비용 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전대의 제한. 자, 그 다음에 임차 건물의 소후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기간 약정,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요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일일이 강행 규정을 따져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따져서 할 게 아니라 이걸 뺀 나머지는 뭐라는 거다? 임의 규정이라는 걸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서 잡아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에 임차권의 소멸에서 크게 2번을 봐봐요. 자,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차는 차임 연체에게 몇 기? 2기. 2기 동그라미 써놓고 차임에게 이를 때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왜 해지라고 안 쓰고 해지라고 써요? 자, 해지 밑에다 계속적 계약이라고 써요. 계속적 계약이라고 써요. 해지 밑에다 계속적 계약. 자, 1년 계약을 했어요. 차임, 1년 계약을 했어. 그러면 2기를 연체했어. 그러면 1년이라는 안에 2개월은 뭐예요? 계속적 의미거든. 그러면 해지가 아니라 해지가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뭐 하죠? 앞으로 해지하면 뒤로 가죠. 해지는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앞으로 청산하자는 거예요. 청산. 그러니까 해지력이 나오게 되는 1년은 뭐예요? 1년 바운드에서 2개월은 뭐예요? 계속, 앞으로 계속적 의미거든. 그러면 해제가 아니라 뭐다? 해지. 이런 것도 조심해서 한번 다 잡아놓고요. 다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잡아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임대인의 의무. 목방, 수비, 담. 다시 뭐라고요? 목방, 수비, 담. 이게 제일 적절한 암기코드야. 양기코드. 우리 스터디 할 때, 고시 공부할 때 암기코드 정한 거야. 스터디 제가 짱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 했었던 이거예요. 목방, 수비, 담. 이게 가장 좋은 암기코드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의무는 읽어봐요. 차, 보, 반. 읽어봐요. 차임지급, 보관 의무, 반환 의무, 권무. 요거 딱 해서,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해줄 수가 없어. 아무리 해줘도 안 돼. 자기가 본인들이 해봐서 이제 계속 읽어다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봐요. 자, 임차인의 처분에서,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써봐요. 자, 뭘 써냐면, 요 정도.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양도 전대 써봐요. 양도하고 전대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양도는 일종의 처분행위입니다. 자, 전대는 일종의 뭐예요? 채권행위야, 채권행위입니다. 제가 1년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6개월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그 6개월, 1년 계약에 그걸 현상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한테 다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뭘까요? 전대라고 그런가? 전대. 전대. 전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년 계약해서 제3자한테 뭐야? 나 가야 된다. 딴데 가야 되니까 네가 완전 가져라. 그러니까 바로 뭐야? 양도가 되는 거예요. 양도. 그러면 일종의 양도는 극단적으로 인다면 무슨 행위예요? 처분 행위. 어쩌는 뭐야? 채권 행위. 요 의미를 잡아두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대인. 쓸 필요 없죠. 나머지는 임차인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1년 계약을 했어요. 차임이 3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몇년 계약했어요? 1년. 근데 피가 이제 6개월이 남았어. 씨한테. 그래도 동일성을 유지한 채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그러면 이제 6개월만 하는 거죠. 예, 6개월이죠. 그러면 여기는 읽어봐요.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임차인. 요 사람, 전차인. 요 사람은? 전대인. 그렇죠. 전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임대인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이 B라는 사람이 동의를 얻지 못하고 넘겨졌어. 읽어봐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단, 전대. 자, 동의를 얻지 않는 양도란 뭐예요? 무단, 양도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요 B하고 C는 어때요? 요 계약 당사는 유하겠죠. 유하다라는 겁니다. 자, 나 동의를 얻었어, 안 얻었어? 안 얻었어. 그러면 요 사람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제3자가 와서, 그러면 요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만약에 뭐 대의해서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대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그러면 일단 읽어봐요. 무슨 양도?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158페이지, 가로 1번에. 자, 지분이 몇 개예요? 자, 158페이지, 지분이 몇 개? 10개죠. 10개밖에 없어, 나올 게. 10개밖에. 그러면 거기 가봅시다. 갑은. 갑은 동그라미잖아요. 갑은 임대인.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을 동그라미. 임차인이라고 써요. 임차인. 자, 158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갑은 뭐라고요?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죠.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잘라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에게? 병에 밑에다 써요. 전차인이네. 양도하는 경우. 뭐예요? 무단 양도. 이게 무단 양도야. 그러니까 항상 무단 양도. 올해 작년에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출제 안 됐어요. 올해는 사례 문제. 요거야.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해놓으라고. 한 번.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름 밝혀보죠. 갑. 임대인. 을. 임차인. 자, 병한테 넘겨서. 병은 뭐예요? 전차인. 을은? 전대인이면서 임차인. 이게 속전속결로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읽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읽어야 돼. 처음에는 천천히 따지는 거고, 이제 속도가 몇번 하다 보면, 뭐, 판에 박힌 문제야. 판에 박힌 문제. 그러면 이제 읽어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다고. 1번, 그러면 읽어봐요. 임차인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지하지 않는 한 잘라봐요. 갑은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자, 갑은 그러면, 갑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한. 그러면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인에 대해서 이전, 여전히 차임 청구를 가진다. 가지죠, 여전히. 여전히.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읽어봐요. 빨리빨리 읽을수록 좋아요. 임차인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잘라요. 잘라놓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 임대인은 자,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잘라봐요.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에 임차인이 임차권의 존속 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임차권 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누구에게? 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묵시적 사기가 될 수 있어. 묵시적인 걸. 침묵도 때로는 사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침묵을 세자로 건치면 부자기 또 까먹었다. 부자기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자, 그럼 기망행위는 그러면 취소야 무효야? 취소죠. 또 까먹었다. 기망행위. 취소죠. 근데 기망은 그러면 가실 기망은 있어 없어? 가실 기망은 있어 없어? 없죠. 가실 사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나중에. 자,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읽어봐요. 전자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나. 대항할 수 없죠. 근데 그걸 읽어봐요. 임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차권 양도의 효력은 읽어봐요. 생긴다. 뭐 당사자니까 생기겠죠. 계약 당사자니까. 자, 5번 갑니다. 5번. 자, 그러면 임차인과 전차인과 전대인과 전대인 전대인과 전차인 부부래. 부부.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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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음. 그렇죠. 한 마음. 부부는 한 마음 그랬더니 부부는 뭐 두 마음 그러면 안 돼요. 자, 부부는 한 범이죠. 일심동체라는 거잖아. 자,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 있다면.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뭐요? 당연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자, 6번 읽어봐요.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잘라요. 전차인에게 누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렇죠. 받아줄 의무가 있다. 받아줘야죠.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무단 양도. 그렇죠. 자, 7번. 만약 if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밥이 뒤에 따라왔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 임차인이. 병이 나왔으면 전대인이. 갑이 나왔으면 임차인이. 그게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읽다 보면 뭐밖에 안 보이느냐면, 저번에도 그랬지, 갑을병밖에 보여요. 머리가 자꾸 굳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 거기에 발음을 바꿔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10번만 풀어봐.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바꾸니까 다 해결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봐봐요. 어리 나왔다 그러면, 아니 벽이 나왔다 전대인, 갑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야 빨리빨리 해요. 와닿는다는 거야. 그럼 한번 봐봐요. 6번, 아니 미쳤어. 7번 읽어봐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제 받았대. 동의를 받았대. 동의 양도네. 임차권을 누구에게? 전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읽어봐요. 임차인의 연체 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이정되지 않죠. 그렇죠. 않죠. 자, 그러면 8번에, 8번 갔어요? 예, 8번 한번 읽어봐요. 임차인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전대인이라고 읽어야지. 병이 나오면 전대인이라고 읽으라니까. 전대인의 건물을 소부분, 소동그라미, 소부분을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사용한 경우에 읽어 잘라요. 그러면 누구?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포인트는 소부분. 그렇죠. 자, 9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만료됐대 만료 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전차인의 신축 건물이 토지에 현존했답니다. 현존했다라는 거야. 지금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죠. 토지에 현존한 경우 건물이 현존했대요. 신축한 건물이 토지에 현존했대. 그러면 읽어봐요. 임대인이 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아니하면 잘라요. 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았대. 가만 읽어봐요. 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는? 무단 양도. 그렇죠. 제목을 저 바깥에다 갖다 놨잖아. 무단 양도.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는 앞에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앞에다가 무단 양도. 무단 양.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저 밖에 있잖아. 밖에. 아까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무슨 양도니까? 무단 양도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읽을 때는 갑자기 논리가 맞는데 혹시나 무단양도인지 무단전도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가죠. 자, 10번 가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동의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임대인은 읽어봐요. 직접 임차인에게 차임을 직업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청구할 수 있다? 대위. 그래서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걸 자꾸 이름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양도? 무단 양도. 그러면 요번에는 두 번째 동의 전대 한번 봅시다. 동의 전대. 두 번째 사례는. 자, 동의 전대를 반대해서 가면. 동의 전대를 반대해서 가면. 무단 전대예요. 무단 전대. 자, 동의 전대를 반대가 안 동의 전대 그러지 말고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임차인은. 자, 어른 값 소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이제 건물이네요. 자,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를 얻었대.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병이 누군데? 전차인. 전대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동의 전대. 뭐라고? 동의 전대라고 그래. 동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건물이니까, 건물에는 뭔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건물 매수 청구권. 아시겠죠? 건물이라는 걸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아까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요번에는 건물이야. 그렇죠? 건물. 갑니다. 자, 누구? 전차인이 건물 상용의 편익을 위하여 잘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물건을 포섭했다면 동의까지 얻었답니다. 한번 읽어봐요. 전차인은 전대차 종료 시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유는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얻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번에 누가 전차인이 건물의 부속물을 누구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까지 했다네. 매수 동그라미. 매수. 그러면 전차인은 전대차. 읽어봐요. 정료시입니다. 정료시. 자,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에 임대차와 전대차 모두가 종료된 후, 종료한 후에 누가 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된 경우.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읽어봐요. 부당 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청구할 수 있다. 부당 이득. 자, 4번에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후 모두 종료됐대요. 그러면 읽어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한다. 아, 그럼 우리 임차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임차인 의무에서 차, 보, 반. 차가 차임, 보, 보관 의무, 반환 의무. 오케이. 자, 5번에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과 임대차 이익을 합의 해제하면, 이제 합의 해제했대요. 하면 잘라요. 누구예요? 전차인은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유는 동의 전대니까. 그렇죠. 동의 전대니까. 동의 전대놓고 계약을 합의했죠. 니네,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갑과 병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6번에 읽어보죠. 뭐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2기, 2기 차임에게 달하여 누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누가 해제했어요? 임대인이. 그러면 가업은 임대인은 누구에게?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유는 동의 전대. 아, 자꾸 이야기 생각을 하니까 아까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그랬잖아. 무슨 전대? 동의 전대. 그렇죠. 자, 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대. 동의를 얻었어요. 자,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할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을 직접 넘으러 갔죠? 부담한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8번. 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그의 동의가 있기 전에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 차임액이나 손해배상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읽어봐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나는 이전되지 않죠.
자, 정답은 몇 번? 아, 이거 미쳤어요. 야, 좀 객관식 풀이를 하니까 자꾸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도 이제 직업병이 된 거예요. 직업병이. 자, 그러면 봐봐요. 그게, 거기만 나와. 거기만 나오니까. 나머지는 안 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걸 태도로 해서 나머지는 읽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맨날 확인해야 돼요.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그놈을 매수 청구권. 자, 누굴 파기한 거죠? 임차인. 임차인. 평면적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항상 읽을 때는 임차인 건지 임대인 건지 당사자로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임대인의 권리뭐 목방, 수비, 담. 오래 기억가요. 암기 코드가 제일 적절해. 목방, 수비, 담. 자, 임차인의 의무. 차, 보관, 차임. 보관 의무. 반환 의무. 그래서 그러면 그 거꾸로 하면 돼. 여기의 의무는 여기에 권리, 여기의 의무는 여기에 권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몇 개월? 개월.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임의 규정에 대해서 아까 양도는 전대 양도도 일종의 임의 규정입니다. 그 두 개가 많이 출제돼. 임대인 비.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놓고요. 자, 양도와 전대의 대표적인 차이는 뭘까요? 딱 한 거면 요거는 물건행위, 전대는 하관행위. 그래서 무단 전대, 무단 양도, 동의를 얻으면 동의 양도, 동의 전대. 그러면 여기로부터 딱 끝내면 돼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 계약법과 관련돼서는 이게 10개가 딱 정해져 있어. 10개. 아까 적어준 것만 해봐요. 제가 그 10개 적어준 거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쥐죠. 장을 쥐죠. 장을 쥐질 수는 없으니까 성을 갈게요. 내년에 소개는 뭘로 한다고요? 육갑성입니다. 자, 그 정도 잡으면 민사특별법은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밖에 프린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조문 끝날까지 조문을 싹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밖에서 조문 가지고 들어오세요. 좀 쉬었답니다.